비닐을 덮는 게 좋으냐, 부직포를 덮는 게 좋으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험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왔던 자료들을 보면 이제 덮고 안 덮고의 차이에서 뭐 서리빨 피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한 결주 발생률이 10% 미만 정도로 줄어든다. 부직포를 덮어주는 시기가 일찍 덮어줬을 때하고 너무 늦게 덮었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 밭자리에서 부직포를 덮으려고 하다가 세력이나 전체적으로 이제 또 입마름병하고 녹임병 들어와 있어서 방제를 먼저 했죠. 그리고 나서 부직포를 덮으려고 하는데, 제가 덮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마늘 양파에 부직포를 왜 덮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비닐하고 부직포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리고 세 번째가 부직포를 너무 일찍 덮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그리고 아니면 너무 늦게 덮어주면 어떤 현상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부직포를 덮어주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토양의 지온이 한 2도 정도 온도를 높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한 2도 정도 더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실험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왔던 자료들을 보면 이제 덮고 안 덮고의 차이에서 뭐 서리빨 피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한 결주 발생률이 10% 미만 정도로 줄어든다 라고 해서 이제 부직포를 상당히 덮는 거고요. 다만 이제 부직포를 덮어주는 이유가 적기에 심었다고 하면 사실은 저는 안 덮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뿌리가 충분히 발달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뿌리 생육이나 뿌리가 이제 발달을 한 상태면 굳이 이제 부직포를 안 덮어줘도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부직포를 꼭 덮어줘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주로 이제 추위가 상당히 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올해 같은 경우나 또는 정식 시기보다 늦게 심었다라고 할 때는 뿌리 발달도 덜 되고 생육이 덜 된 상태에서는 충분히 서리빨 피해, 즉 냉해나 동해 피해를 더 많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직포를 덮어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어쨌든 작물재배 연구소니까 부직포 덮을 때 실제로 똑같은 밭자리에서 이 세 골 정도는 안 덮을 예정이고요. 요 나머지 네 골은 덮을 거고, 그래서 내년도에 요거에 대한 이제 비교 실험, 즉 차이점이 얼마나 나는지 그것까지 또 한번 더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비닐하고 부직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비닐을 덮는 게 좋으냐 부직포를 덮는 게 좋으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차이가 있겠죠. 비닐은 사실 이제 습이 통과를 못하죠. 그래서 일단 햇빛이 들어오면 지열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얼었던 수분들이 약간 증발 형태가 되면서 비닐에 결로가 생겨서 다시 그게 또 밤에 되면 얼고 해서 이제 뭐 그런 차이고, 또 실제로 비닐은 추위를 맞아도 낮에는 좀 뜨뜻하게 올라가지만, 근데 부직포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습도 통과시켜주고 일정한 정도의 온도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불호는 분명히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통기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부직포를 선호를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질문이냐면 이제 부직포를 덮어주는 시기가 일찍 덮어줬을 때하고 너무 늦게 덮었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일찍 덮어주게 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면 상당히 많은 웃자람이 나타날 테고, 그리고 이제 마늘 양파는 적당히 추위도 먹고 해야 되는데 너무 웃자라게 되면 이제 뭐 마늘 같은 경우는 지온이 상승하고 하다 보면 이제 벌마늘이나 물론 이제 통마늘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양파 같은 경우는 성장을 더 빨리 하다 보면 추대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너무 늦게 덮어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저희도 사실 조금 늦긴 했지만 그 시기에 덮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사실 뭐 덮어주나 안 덮어주나 진짜 추위는 이미 다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덮어주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리빨 피해라는 게 어떤 경우냐면, 여기 마늘이 보시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지온이 추워서 내려가게 되면 얼죠. 그리고 녹으면 이게 이렇게 들뜨게 됩니다. 이 뿌리를 많이 박았는지 잘 뽑히진 않는데 이게 또 뜨죠. 그리고 또 얼고 또 녹으면서 또 뜨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렇게 뿌리채 이제 툭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서리빨 피해들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래서 눌러줘서 다시 이제 한번 묻어주면 얘는 다시 성장을 하죠. 근데 다만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조금 텃밭에 심거나 조금 심었을 땐 이런 거 지나가다 이렇게 눌러서 다시 묻어주면 상관이 없지만, 많은 양을 진짜 막 몇천 평씩 하고 쉽게 한 뭐 천 평만 해더라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랬을 때는 이렇게 묻어주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부직포를 덮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 구간에서 할 실험은 뭐냐면, 양파는 양쪽 끝 구간으로 심었는데 이쪽은 부직포를 덮고, 마늘도 마찬가지로 이 세 구간은 부직포를 덮고 이쪽 마늘 두 구간, 양파 한 구간은 부직포를 하고 올 겨울을 놔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직포를 덮은 것과 안 덮은 게 본판에 우리가 2월 말 정도 뭐 이제 날 풀리고 조금 해동이 되고 이제 성장을 하는 시기가 됐을 때 확실히 저쪽과 이쪽의 차이, 그리고 뭐 이제 전체적으로 6월 정도 돼서 수확을 했을 때 알의 크기라든지 마늘이나 양파의 비대 속도나 크기 이런 것들이 과연 부직포 덮었을 때하고 안 덮었을 때 얼마나 차이 나는지까지 나중에 수확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뭐 간단한 지역 이제 농협에서 구매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부직포를 구매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직포 덮을 때는 땅이 얼기 직전에 덮어야지 이제 뭐 덮기도 편하고 그리고 작업하기도 상당히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일단 부직포를 다 덮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직포를 덮었던 구간하고 덮지 않았던 구간하고 이제 똑같이 나타난다고 하면 굳이 부직포를 덮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이제 생기고요. 내년도에 결과가 나오면 확실하게 우리는 그 다음해부터는 덮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한 해에 그쳐서 실험을 볼 건 아니고 내년에도 아마 똑같은 방식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적으로 실험을 해봐야지 이제 그 평균값을 가지고 근데도 평균값이 똑같다. 그럼 앞으로 저는 부직포 어디 가서 권장도 안 할 거고 덮지 않을 겁니다.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와야겠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작물이든지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